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이거 마블 넣어놓고 기타 몰라. 이거 버려. 자, 먹어. 빛나는 돼지가 되라. 아유, 빛이 나네. 돼지가 빛이 나는 돼지가 됐어. 빛나는 돼지다. 예, 가방 먹었습니다. 최강의 가방을 먹었어요. 예, 그건 그렇고. 이거 지금 다 썩어가고 있고, 이거 큰일 났네. 잠깐만, 이거. 이렇게 말리면 내구도가 꽉 차게 되죠. 근데 유포에서 더 이상 갈건 없는 것 같아. 이거 어떡하지? 자, 일단 넣어서 달걀 만들고요. 이건 뭐야? 야, 이거 써야 돼. 냄새가 나나? 냄새가 느니까 뭔가 이상한 연기가 나는데? 넣어놓고 황금도 넣어놓고요. 사탕 넣어놓고. 토끼집을 만들어야지. 아니, 뭐야 이거? 아, 이거 썩으려고 하잖아. 아, 몰라. 이제 썩어라. 근데 되게 웃긴 거, 쟤네들 굉장히 강력할 것 같죠? 얘네들 굉장히 강력할 것 같지 않나요? 쟤네들 뭐 악령의 검으로 두대 때 똥똥 때리면 죽을 것 같아요. 이제 고대 갑옷 입고 고대 이거 투구 쓰고, 예, 한번 붙어보자 하면은 그냥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이제 트랩도 할 필요 없지. 근데 트랩이 금방 죽이니까 이제 편하긴 하니까. 뒤처리가 짜증나서 그렇지. 리셋 다시 해야 되니까. 난 그 웜들이 그렇게 일찍 죽을 줄 몰랐어. 악령의 검이 장난이 아니야. 공격력이 아주 그냥 상상을 초월하네. 정신력을 소모해서. 괴물고기는 아주 그냥 너 썩어 넘치는구나. 이빨도 썩어 넘치고요. 양념이 검, 아, 양념이 검 들고 있잖아. 아, 이거 다 찼네? 몰라, 이게 다 나와. 그리고 이거 새 걸 바꾸고요. 이걸 또 그 달걀로 바꾸고. 잠깐만, 이거 넣어놓고요. 후라이로 바꾸고, 이거 달걀로 바꾸죠, 빨리. 더 이상 섞기 전에. 어떤 거요? 냉장고요? 냉장고는 더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기어 많아가지고. 동굴을 두 개나 클리어 했는데요. 뭐. 두 개나 클리어 했으면 기어가 지금 40개, 60개 정도 되나? 기어만?
이거 박스요? 이거 박스는 무한정 만들 수 있죠. 냉장고도 한 40개 만들 수 있어요. 좀 더 이제 일을 해야겠죠. 나무를 좀 더 베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달걀 내놔. 달걀 그냥 먹어도 맛있는 달걀, 구워 먹어도 맛있는 달걀. 아이고, 후라이팬에 먹어도 맛있는 달걀. 달걀을 후라이를 주면은 달걀을 내놓는 아주 신기한 새. 달걀을 주면 달걀을 줘요. 유통기한이 무한이죠. 자, 이 새 하나 데리고 달걀 장사하면은 굉장히 신선한 달걀만 팔 수 있겠다. 거의 한 80개 될 것 같은데. 온도가 거의 끝까지 올라갔어. 자, 달걀 넣어놓고요. 그냥 먹어. 자, 이것도 바나나도 지금 잠깐 바나나 이거 바나나 요거 바나나 넣어놓고 아 이거 뭐야. 바나나 두 개만 넣어도 뭐 나오나? 아, 잠깐만, 뭐 다른 거 하나 넣어볼까? 야채 이렇게 루시님 먼저 오세요. 아, 왜 썩었어? 아유 이게 망친 요리 망치면 이 저 썩은 요리가 나오거든. 썩은 요리. 저건 진정한 썩은 요리예요. 자, 당근. 예. 이거에. 아, 여기 있었나? 자, 래빗 턴치. 일단 놔두고요. 그 다음에, 파. 푸어, 뭐, 거시기. 이거. 이게 있어야 되네? 잠깐만, 저기 뭐 필요하더라? 밧줄이 하나 필요하구나. 자, 이거를 하고, 자, 이거를. 좋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쓰는 거야? 이제 필요한 거. 이거 여기가 아니구나. 이제 필요한 건 이건데, 이거 세 개인데. 일단 자, 몬스터 고기, 몬스터 육포. 아, 이거 큰 고기네. 이게 몬스터 고기인가? 문소구이를 다 빼놓은 다음에 7개 만두를 만들죠. 만두 당근이 28개 있으니까 28개면 딱 두 번이네. 만두 나 만두는 28개 하면 너무 많은데. 꼴도 따야 되네. 이렇게 달걀하고
큰 고기는 필요 없으니까 일단 넣어놓죠. 작은 고기, 당근 하나, 이거 두 개. 작은 고기, 당근 하나, 이거 두 개. 만두가 나오게. 이게 몬스터 고기 하나는 무조건 고기 하나로 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도 돼요. 보관 기간 20일짜리 만두. 포션으로는 최강이죠. 아까 꿀앰을 다 먹었기 때문에. 야, 근데 악령이 검 정말 좋다. 애들 다 녹인다, 녹여. 냉장고에 넣어놓고. 기어는, 뭐 어디서 구한다고 했냐. 뭐 지상에서도 뭐 유적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뭐 그 로봇 같이 생긴 애들이 좋아요. 일단 로봇 같은 애들이 좋아요. 생긴 게 나 로봇임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나 기계로 만들어졌음이라고 몸으로 보여주는 애들이 있어요. 나 죽이면 뭔가 기계 부품이 떨어질 것 같은 애들이 있어. 딱 보면 걔네들이 기여를 줘요. 지상에는 딱 한 군데 있고요. 지상에는. 지하에는 지하 동굴 2층에 있어요. 고기. 저 몬스터 고기. 일단 넣어놓고 따죠. 근데 박쥐를 잡아서 박쥐를 얻어야 되는데 날개로. 아이고 박쥐 날개로 얻어야 되는데. 가 임마 이제. 아이고 저게 혹시 넣을 거 있나? 100%지? 다 썩겠다 이거.
이제 해머는 필요 없으니까요. 해머는 떨어뜨려 놓고. 가보자, 다시. 사탕을 한번 더 만들어야 되나? 사탕이 약간 불안한데. 정신력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악령의 검을 쓰면 사탕을 많이 가져와야 돼. 일단 포션은 이 정도 해놓고 사탕을 만들죠. 아, 이게 유통기한이 개떡 같아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 아, 이 솥을 더 만들고 싶다. 솥 더 만들까? 솥이 한 10개 더 만들까? 씨. 한번 만들면 한 번에 가져갈 수 있게. 내구도가 반절이라 살짝 불안하긴 한데. 뭐 일단 가보죠. 악령의 검은 그때그때 그 연료 얻어가지고 바로바로 만들어 쓰면 될 것 같아. 2층 가서 털 3개. 아, 박쥐다. 박쥐 커. 오, 박쥐 좋아. 놀마 거기 있어. 있어, 거기 그대로 있어. 야, 박쥐. 야, 날개. 아이씨, 날개 하나밖에 없잖아. 날개. 어? 나와. 안 나올려나 보다. 더 바로 가도록 하죠. 어, 여기 잠깐 길을 잡은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죽을 뻔했는데.
아, 여기 돌이 많잖아. 어, 보석도 있네. 여기서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 있을 텐데 좀 돌아다녀 봐야 될 것 같아요.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원동력이 되는 라이트볼을 빼놓을 수가 없죠. 굉장히 많이 오잖아. 어? 야, 뭐야. 아, 얘네들 타이밍 맞추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몇 방이야? 일단, 악령의 검 하나 믿고. 좀 많긴 한데, 악령의 검 하나 믿고. 일단 타이밍을 맞춰보죠. 어, 몇 마리야? 너무 많은데? 아, 저, 아, 너무 많은데? 여기 타이밍 맞춘다고 될 게 아닐 것 같은데? 야, 너무 많은데? 야, 너무 많아. 튀어. 아이씨. 그 똥골뱅이 검은 애를 찾아야 되는데. 동글동글한. 여기 없으면 이쪽에 있을 텐데. 아, 이 원숭이들이 겁나게 많잖아. 뭐 얼음지팡이가 하나 있긴 한데 창을 하나 만들어서 얼음지팡이 하나 더 만들까? 원숭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원숭이들 저거 다 때려 부셔버리죠. 저거 이거 해머도 하나 만들죠. 해머가 두 개 필요하네. 어, 뭐야 뭐다. 오! 금방 죽여줄게. 몇 대 때리면 죽어요 이거. 마 그 전에 마 그 검드라곤 틀리다고 이게. 자 해머 하나 만들고. 여기는 그 빛고술이 없는데? 빛고술을 좀 가지고 가야겠는데?
탱이가 발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몽탱 있는 애들 18개면 뭐 어느정도 버티겠지. 가자. 자, 일단 검은 몽탱이들 찾아서 오 뭐야 댐벤다 수영 얘도 수영 잘 주네. 뭐야 이거? 일단 넣어놓고 이거. 여기 이게 있지? 오! 다 부셔버려. 이걸 죽으면 어떡해. 지금 돌대기를 많이 줍는 이유는 그냥 솥이나 좀 더 만들까 해서. 아니 그 검정색 그 축구공 같이 생긴 놈이 있어야 되는데. 양양이 검이 정말 미친 듯이 좋구나. 정신력만 어떻게 좀 해결을 한다면. 아, 이 끝에 부분에 보통 있던데. 이 자식 또 어딨지? 여깄다 저깄다 있다 찾았어 오케이! 껍데기! 아 껍데기 안 좋네. 오 우와 야 거기서 봐. 똥 버리고.
아, 제가 아까 찾았는데 안 줬어. 야, 어? 아이고, 어딨어? 더 없애 죽겠어, 내가. 아퍼. 어? 어야. 어, 아, 나이스. 저거 진짜 이씨. 죽었어. 아, 어디 도망가, 자식들이. 니네 집들을 내가 다 부셔주지. 얼었어야 되는데? 정신력과, 정신력과. 아, 나 여기 쟤네를 정리하러 온 게 아닌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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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검정색 그 똥을 축구공, 축구공을 찾아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축구공 애들이 정말 없네. 오케이. 또 15%밖에 안 남았네. 아이고, 아, 못 죽였어. 이제 없는데 지팡이. 뭐 알아서 이제 저녁이니까 덤비겠지. 아이고. 아, 잠깐, 정신력을 자꾸 빨아먹는 악령의 검을 들고 있었잖아. 어,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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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찾았어! 내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얻었어, 하나.
아이고 아파. 한 마리 더. 야 이제 두 개만 더 넣으면 된다. 오케이 여기도 있어요. 내놔! 내놓는다! 아까 아싸 하나만 하나 남았어. 오오! 제가 나왔어요. 어이구 야야 너 빨리 와 빨리 와. 오야야야 아 왜 쟤한테 가. 쓸데없는 애한테 가고 있어. 아 나이스. 사탕도 지금 몇 개 나왔냐. 세 개밖에 안 나왔는데. 저기로 도망갔지? 내놔! 내놔 내놔! 아유 내놔 내놔 내놔. 아 좋아. 정말이야? 어 이거 어떻게 해? 야 정말 진짜 더 이상 얻을 필요는 없죠. 상당히 귀찮다. 난 갈랜다. 오! 오지마 임마. 이 갑옷을 분해하면 어떻게 될까? 나 지금 그 생각 든 생각인데 이거 분해하면 어떻게 되지? 분해해봐야겠다 가서. 1% 남은건데 이거 그 재료를 100% 얻으면 대박이지. 정말 대박이지. 아이템도 분해할 수 있거든요. 해봐야지. 보석은 못 돌려받는다고 했지만 이건 보석이 아니니까. 만약에 그대로 준다면 정말 반절만 줘도 정말 다행이다. 반절만 줘도. 아 이제 박진하게를 정말 이제 어떡하냐.
와라 빨리. 아이고.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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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중에 봐 일단. 잠깐 몰라.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또 까먹고 안 할 것 같아. 일단 썩을 수 있는 고기 등은 이빨은 내두고 박쥐 날개 하나 또 얻었어. 총 다섯 개가 필요하네. 아 근데 이거 자꾸 썩어가네. 큰일났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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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넣어놓고. 어 잠깐 잠깐. 어 수염도 40개씩 다 했네. 너무 많아. 여기다가도 넣자. 이거 여기다 놓고 그리고 스태프 제 디스트럭션 스태프 이거 여기다 놓고요 한번 분해해보죠. 아 이게 하나 나오네. 내구도대로 나오나 보네. 그래도 하나가 어디야. 1%밖에 없었는데 뭐. 이 6개 들어가거든요 저거 하나 만드는데. 내구, 근데 스태프 내구도가 좀 아깝긴 하다. 이거는 아직 못하고. 이거를 밧줄 두 개. 안경열로 두 개. 이걸 차면은 이걸 차면 이게 항상 풀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은데. 악몽이 검을 좀 만드셔서. 여기다.
상자를 하나 더 만들까? 여기다 다 넣어놓고 박쥐 날개만 세 개만 더 얻으면 되는데 박쥐 날개 세 개 50을 좀 얻어보세요. 박쥐 날개 세 개라. 아, 박쥐 날개 이거 뭐지? 뭔데 다 썩었지? 뭔데 다 썩었지 이거? 이건 뭐지? 아아 이거였구나. 라이트볼이었구나. 자, 저게 다 썩기 전에 일단 이건 달걀을 좀 바꾸죠. 그리고 미트스트 두 개 정도 만들어 놓고 사탕 만들어야겠다. 야 먹지마! 아이씨! 나쁜 놈! 이렇게 넣고 아 달걀 그냥 고기 같은 거 먹이면 괴물고기 구워서 먹이거나 그럼 달걀 줘요. 괴물고기를 큰 고기로 좀 바꿀까? 일단 사탕을 좀 만들죠. 꿀을 채취하고 빨리 집에 들어가. 들어가. 어이구. 1% 또 빠졌네. 아, 나이씨. 나뭇가지를. 자, 사탕 빨리 만들자.
근데 이게 막대사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나뭇가지를 넣으니까? 나뭇가지를 넣으니까 막대사탕? 왜 뭔가 이렇게 쌓여있는 그 캔디가 나오지? 그죠? 막대사탕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빨리빨리 나와라. 자, 됐고요. 박쥐 하나 잡으러 가자. 박쥐 날개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야 날개 내놔. 날개. 아, 날개 겁나게 안 주네? 유니크 템인가? 왜 이렇게 날개를 안 주지? 아, 벌써 낫이야. 하나, 씨. 아, 날개 얻기 너무 힘든데? 잠깐, 이제 내려가 봐, 일단. 박쥐가 있을 만한 데가 이런 데 있나? 박쥐? 이런 색깔? 이런 색깔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가보죠. 따라오지 마라 얘들아. 바쁘다 지금. 상대해줄 시간이 없다 야. 여기 박쥐 있을 것 같은데? 박쥐 있나? 이 색깔에 박쥐 있을 것 같은데? 박쥐 있어라! 박쥐가 있어야 되는데? 왠지 있을 것 같은. 있을 거, 어? 잠깐만, 여기 뭔가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게 있었는데? 박쥐야 박쥐야 뭐하니. 죽었니 살았니. 어? 헤헤헤헤. 어, 창도 있네? 가져다가 스태프 만들어야지. 어, 여기는 얘네들이 왜 이렇게 많아? 박쥐 왜 이렇게 없지? 여기 박쥐 있을 것 같은데? 하얀색인 거 보면. 박쥐가 없나? 어, 보석이다! 아, 안타깝다, 보석. 잠깐, 이 색 말고, 요 색 있나? 아, 근데 이 색은, 다른 건데? 박쥐가, 어, 방향, 박쥐! 아, 요거는, 박쥐가 아니라 딴 거고. 요, 이 색의 박쥐가 있나?
번만 더 보고. 아, 이거 꿀을 갖고 왔어. 야, 사탕. 아, 저 하얀색에 박, 하얀색이니까 박쥐가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네. 여기, 여기가 뭐죠, 여기? 박쥐를 찾아야 돼. 저기 동굴에서 나오는 박쥐 같고는 얼음택도 없는 것 같아. 다섯, 여섯 마리 나온 것 같고는. 야, 가방이 넓으니까 정말 좋다. 따라오네. 또 죽으려고. 여기 촉수들이 있는데 촉수가 얼마나 무서운 애들인가. 이게 되게 무서운 애들이에요. 오, 저기 뭐죠? 오, 여기 날려놨어요. 어, 여기 무기가 있네. 여기 껍데기도 있고 무기도 있고. 오! 오!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어! 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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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날려놨네, 여기. 날려놨어요. 자, 무기, 무기. 여기, 여기 날려놨어, 날려놨어, 정말. 저기, 저기, 아우, 지금 무기가 많은데? 어? 저기 뭐, 이거, 이거, 이거. 버리고. 언제 꽉 찼지? 꽉 찼는데? 얘 또 거시기 참 그래. 나무 쪽에 있네. 버려. 여기 박쥐 없나? 여긴 달팽이들만 있는 것 같은데. 어, 여기, 여기도. 자. 그냥 창 버리자. 저 달팽이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다시 가보고. 아, 박쥐가 있어야 되는데. 나 이러는 시간 동안 박쥐 그 날개 썩을 것 같은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섯 개를 다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은데, 한 번에 모아서. 아, 여기 길이 있네. 다행히. 박쥐야, 나와라. 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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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쥐 똥 있어. 똥 있는 거 보면 박쥐가 있단 소리야. 아, 박쥐 똥 있는데? 이 박쥐 있단 소린데?
먹지야 먹지야 뭐하니. 야 이렇게 박쥐 없으면 어떡하냐. 박쥐나게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구나. 저기로 가서 박쥐들이 다 죽었나? 여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와 이 무기가 와 이거 봐. 오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긴 한데 일단 여기 가보죠. 원래의 목적인 여기 아무것도 없나? 버섯만 되게 많은데? 머시룸들이 어 박쥐다! 날개! 좋아 좋아 여기구나. 박쥐가 빨리 나와라. 아니 그 한두 마리 나오고 끝난 건 아니겠지? 한 마리 나오고? 어? 야 불안하게 또 없어. 자주 있어야 되는데 박쥐가. 야 두 개만 더 구해가자. 빨리 가면 그거 안 썩을 거야. 안 썩을 거, 안 썩을 수도 있어. 두 개만 더 빨리 구해서 가자. 두 개. 야 개뿔 정말 없구나. 아니야 시간 때문에 아까 없었던 걸 수도 있어. 어 그런 걸 수도 있어. 여기 한번 가보자. 아까 박쥐똥 있던데. 또 생겨났을 수도 있어 박쥐가. 있을 거야 분명히. 날 이렇게 실명시키진 않을 거라고. 사실 동굴에서 나오는 박쥐 그걸로만 해야 되나 진짜. 머리 반푸른치도 없는데. 아니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이제 낮 됐으니까 그 박쥐들이 설정상으로는 동굴로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잠을 쳐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잠을 동굴에서 자야지 밖에서 자나? 낮인데? 아 박쥐가 없어요. 여기 완전 거미속이고. 안타깝네. 그럼 동굴 앞에서 기다리면서 저녁 때만 그 와야 된다는 소린데. 안타깝네. 야 저기 펜타클 무기가 저렇게 있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가야 되다니. 아깝다 아까워. 오 되게 많아 펜타클 무기가. 어우 여기 뭐 진짜 대박이다 대박. 대충 오기만 하면 여기 그냥 쓸겠다. 쓸어 담기만 하면 되겠다. 가죠 가서
저녁에 박쥐 잡아서 날개 나오길 기다려야겠다. 아이고 아파! 오! 오! 난처가 다 죽을 뻔했네. 흔들림 어서 오세요. 잠시만요.